어서와, 안녕은 처음이야. 리포터 김정희입니다. 우와! 아, 뒤편에 트리 뭐야?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아, 근데 오늘 뭐,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일단 내려가. 그냥 앞으로? 아니, 오늘 실내로 가는데 왜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한 거야? 나 안 할래. 나 안 할래. 그래서 장갑을 챙겨오라고 했어. 내가 요거 눈치 못 챘네. 안녕하세요. 예. 우선 사이즈 240이에요. 어, 귀여워. 여러분, 안전을 위해서 이 헬멧은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. 옛날에 우리 다 막 끈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. 근데 롤러블레이드처럼 이렇게 쉽게 보관할 수 있게. 아, 세상 좋아졌어. 보관함 있네요. 짐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됐고, 이제 몸만 그냥 빙상장 안에 들어가면 되나봐요. 200원에 물품 보관할 수 있어요. 진짜 싸다.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? 저 이제 스케이트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, 들어가기 전에 장갑은 무조건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. 스케이트를 착용하고 장갑을 착용하고 헬멧을 썼다면 입장이 가능합니다. 들어갑시다. 잠깐만. 자, 지금 감을 좀 담는 단계니까 제가 원래 진짜 잘 타거든요, 여러분. 어! 야, 그쪽 아니에요, 그쪽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? 피디님, 분량 다 나왔죠? 못하는 거 좀 뽑았죠? 뽑았죠? 그 이제 저 종교적으로 타요. 레디고! 다시 한 번만 잡아주세요. 아우, 뭔가 얻으려면, 얻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라면 내기 어때요? 헐. 준비 시작! 김 PD 보고 있나? 따라오자면 따라와봐. 스케이트 타고 막 움직이니까 막 뜨끈한 국물 진짜 이런 게 막 땡기네요. 라면 먹으러 갑시다. 가자. 노세즈까지. 아, 우리 피디님은 저랑 시합에서도 지고 돈도 쓰고 라면도 못 먹고. 그 대신 제가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. 먹어서 배가 빵빵해졌으니까 소화시키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? 레고 레고! 추울 때일수록 더 추운 곳으로 가라. 오늘 안양 종합운동장의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막 열심히 타다 보니까 추위가 뭐예요? 저는 다 잊었습니다. 올 겨울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요, 이 한치 안의 묘미를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올 겨울도 거뜬하게 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지금까지 어서와 안양은 처음이 향해 김정희였습니다.